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꿈을 키우는 확실한 길. 극동대학교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지원자 및 입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지원자 비율은 72.86%, 입학생 비율은 84.95%입니다.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40분, 전철로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2019년 12월에는 우리 대학 300m 앞에 장호원 감곡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장호원 감곡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천 부발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 및 충청지역 29개 노선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극동대학교는 융합형 전문인, 산학밀착형 실무인, 소통하는 인격인, 미래지향적 창조인의 교육 이념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인재의 무한한 가치, 극동대학교가 키웁니다. 극동대학교의 모집 단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 6개의 단과대학, 26개의 모집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군사학과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항공대학은 4개 학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항공인력을 양성합니다. 현재 항공산업은 부흥기를 맞이하여 항공종사자 수요가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공대학에서는 기초이론과 융합적 응용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항공인재, 서비스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대학은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른 대처를 하고자 우리 대학에서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산학밀착형 실무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과학대학은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의료인력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및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예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통한 예술교육을 심층적으로 시행하여 예술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합니다. 예체능학과의 특징은 현장 중심의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실기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학년도 극동대학교의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입학 정원의 93.5%에 해당하는 933명을 선발하며 정시에서는 6.4%에 해당하는 6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정원 내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위주 일반 전형으로 608명을 선발하고 실기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을 통해 총 874명을 선발합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전형 1회, 일반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1회, 총 2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다군 4개 예체능학과 모집 단위에서 총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정시 나군 일반학과의 실제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선발하므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시 전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수시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입학 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인터넷과 창구로 접수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시 서류 제출 대상자는 9월 18일 17시까지
우리 대학 입학 홍보처로 기한 내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면접 및 실기고사는 10월 18일에서 10월 21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달리 지원자 경쟁률에 따라 학과마다 면접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순으로 면접일을 지원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18일 목요일과 19일 금요일부터 오전 오후로 선택 가능합니다. 많은 지원이 예상되는 항공운항 서비스학과와 연극연기학과 등 일부 학과는 20일, 21일까지 면접 실기고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 일시와 장소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면접 안내는 10월 15일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최종 공지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의 성적 산출 시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90%, 비교과 성적 출결 10%로 산출되며 교과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 80%입니다. 수시 모집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입니다. 정원 내 일반 면접 전형과 정원 외 특성화고,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학생부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간호학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중 최소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지역 특성화 인재 전형과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10배 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고사 60% 및 1단계 성적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반 실기 전형 중 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는 실기 100%이고 연극연기학과, 사회체육학과는 학생부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2019학년도 학생부, 교과 위주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608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일반 전형의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항공운항 서비스학과는 67.6: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간호학과는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 일반 전형 최초 합격자 평균과 최종 등록자 평균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최저 등급표입니다. 평균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많다는 것은 학생 교과 성적이 다소 미흡해도 면접에서 표현된 학생 잠재력과 우리 대학에 대한 열정을 좋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찾아 선발하려는 우리 대학의 선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기 위주 일반 모집 인원은 96명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없는 자인 경우 학생부 반영 점수는 0점입니다. 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는 실기 100%이고 연극연기학과, 사회체육학과는 실기 60%, 학생부 40%입니다. 실기평가 위주 일반 전형의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연극연기학과인 경우 30명 모집에 69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실기평가 위주 일반 전형의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기준 2018학년도 학생부 등급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3명입니다. 실기 60%, 서류 20%, 학생부 20%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역 특성화 인재 전형의 자격 기준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모집 인원은 호텔 외식 조리학과, 식품 영양학과 각각 2명씩 모집합니다. 지역 특성화 인재 전형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163명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로 10배 수를 선발 후 2단계 면접고사와 1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대학 특성화 인재전형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항공운항서비스학과는 28.7대 1이고 안경광학과는 1.90대 1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계별 서류 면접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과별 선발 목표가 나타난 특성화 인재상입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지원 불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의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지원 불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24명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기회 균형 전형은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기회 균형 전형의 전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수시 모집 면접 순서 안내입니다. 면접실 입실 후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일반 전형 5분, 학생부 종합 전형 1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한 뒤 퇴실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면접 평가는 지원자를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교양 영역 중심의 면접을 통해 교양 및 일반 상식, 인성과 태도, 전공 적성 적합도, 논리적 사고, 표현력 및 비전을 평가합니다. 우리 대학은 교과적 지식을 포함한 학문적 역량을 평가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 불참하는 경우와 면접 점수 5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는 지원자 1, 2인을 입학사정관과 평가위원이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내용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문제분석 및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평가 영역별 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제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유사도 검색을 하며 유사도가 높을 경우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력을 키워 꿈을 이루어주는 극동대학교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노란 기나리가 꽃피는 3월에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